그 아이템 자체가 약간 글로벌 시장을 원래 타겟을 하고 원래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CES라던가 이제 우리가 글로벌 마케팅을 할때 가장 먼저 이제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많이 찾아보고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그럼 이 글로벌 진출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본다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이었었고, 국내에서는 그래도 CES라고 하면 거의 탑티어에 가까운 뭐 이런 그 우리만의 어떤 룰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기를 나갈 때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이제 24를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상용화 직전에 우리 아이템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혁신상을 수상할 때 제일 먼저 저 골드 버튼 같은 저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을 꼭 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혁신상 수상한 사람들의 이제 카테고리 태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 설명을 할 때도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좀 많이 잡아서 설명을 했고, 저희는 영상을 보통 보니까 다들 자기들의 혁신적인 거만 설명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좀 다르게 준비를 했던 게 프로블럼과 솔루션을 함께 영상에 담았어요. 그래서 좀더 문제와 우리에게 이런 혁신적인 아이템의 그 차이점을 좀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다행히도 이제 이런 영상들을 이제 준비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하니까 다행히도 이제 혁신상을 줬어요. 저는 이제 분야가 의료기기다 보니까 의료기기 사업을 하면 박람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박람회나 전시회에 되게 좀 회의적인 그 사업을 하는 대표 중에 한 명이었었고, 정말 가는 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퍼포먼스가 이렇게 일어나서 어떤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기까지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그런 효과도 나지도 않고 드라마틱한 효과가 일단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정적이었었고, 당연히 저기 CES를 갈 때도 되게 부정적으로 갔습니다. 이제 가서 딱 느끼는 거는 혁신상을 받으니까 부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지금 당장 구매가 되냐고 이런 문의들이 되게 좀 디테일하게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CES 이제 2026 준비를 한다면 꼭 혁신상이라는 이정표를 만들고 이 사업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 CES를 그럼 나는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기업 입장에서 계속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이번을 끝으로 뭐 당분간 좀 있다가 뭐할 거냐? 이런 거를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기업 대표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한번 나오면 계속 나와야 되고, 한번딱 끄는 순간 여기 두번 다시 못 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한번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고 노출은 계속해야 되는 거고, 결국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나오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할 거면 끝까지 해라, 아니면 말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시에 이제 그 어떤 이런 참관객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오거나 아니면 저희를 타겟팅해서 오는 다른 회사들이랑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거, 제가 조금 팁을 하나 뭐 이제 드리자면,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사람들이랑 좀더 깊은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들 현황에 맞는 어떤 인허가나 규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가야 대화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왔을 때 원하는 건 자기들 시장에 데리고 갈때 빠른 그 규제 사항들, 인허가 막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걸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어요. 저런 거를 알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가 이어지면은 길게 얘기를 하고 진짜 투자 시인까지도 갈수 있는 정도의 대화를 하고, 저게 안 되면 거기서 그냥 가는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시에 참가하면서 느낀 건데, 그 기업이 ODA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너무 좋아해요. 다른 나라랑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랑도 가능하겠지. 이거를 염두에 두니까 자기들이랑 뭔가 비즈니스적인 어떤 빌드업을 해가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전시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좀더 많은 성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욱 대표님께 질문을 해볼게요. 2023년 또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이고, 2023년 CS 수상하셨을 때 가정 에피소드 성과, 글로벌 협력으로 해서 어떤 노력하시는지 두루두루 여쭙고 싶네요. 사람들이 깃발 들고 한 20명도 모르고 왔는데 외국 사람들이 설명해 줄수 있냐 설명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 왔다 이런 얘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펼쳐보니까 로레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화장품 만드는데 왜 우리한테 왔지?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 샵에서 쓰는 그 샤워기 수전을 워터세이버라고 그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희 거랑 콜라보를 하려고 왔더라고요. 두 번을 왔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프랑크 파리에 저희 물건도 가 있고 지금 기간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계기를 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함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돌아왔는데 이거 뭐지? 이 사람 누구지?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거의 한 1년 동안 링크드인 관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링크드인을 따면 그분이 가고 나면 사진을 일단 찍고 이야기하고 사진 찍고 링크드인 1촌이 딱 되면 바로 사진 찍은 거 올리고 고맙다 방문해줘서 그럼 남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로 대화를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작년에 이제 그렇게 테스트 해본 분들이 계속 네트워킹 하다가 이번에 또 오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또 어떻게 뭐가 변화됐는지 보고 조금 큰 기업들이죠 그들이 오면 좋은 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권자들이 오니까 대부분 다 CEO, 다이렉터 이런 분들이 오니까 이야기가 좀 빠르더라고요 이번 CES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를 위한 모든 기술 이제 All Together, All On이라는 주제, 대주제였는데요 그만큼 누구 하나 특정 짓는 카테고리에서 바라보지 않고 모두가 쉽게 기술을 터득하자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또 많이들 뭐 매체를 통해서 접해보셨겠지만 AI가 대주제였고 그 대주제 AI 안에서 서로의 연결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한번 놓고 보죠. 세탁기, TV, 뭐 핸드폰 각각의 자기네 물건들이 연결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이번 2024 CE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세탁기가 테슬라의 이제 차 안에서 인포테인먼트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주제의 연결성을 다 같이 묶어놓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CES에서 뭐 너무 뭐 수천 개의 기업들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중에서 지금의 트렌드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개인적으로는 기조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전체적인 이 큰 회사들, 지금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를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값진 기회거든요.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그냥 한국인의 잔치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많은데 저는 살짝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만큼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고 혁신적인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게 또 한국입니다. 네. 그거를 또 보고 세계 시장에서는 눈여겨보고 있고 그 박람회로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CES는 충분히 여러 번 도전해볼 만한 좋은 박람회이지 않을까 큰 깨달음을 얻고 왔습니다. 네. 명실상부 트윈이는 대전이 나온 글로벌 스타 기업임을 누구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CES 2, 3년 계속 열심히 다니시다가 오래 안 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실효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전시회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이 산업의 성숙도에 따라 좀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로봇은 결국에는 인건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들에게 눈앞에 보이고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면 흥미가 전만큼 못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CES는 특정 산업 영역을 타겟으로 한 전시회가 아니고 그냥 미래 신기술, 그리고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공유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제 CES나 이렇게 불특정한 그 기술 트렌드를 추종하는 전시회가 아닌 저희 고객이 직접적으로 그 참여하는 물류 전시회와 같은 산업 영역이 특화된 전시회에 참여하겠다고 좀 결심을 하였고요. 아까 서두에도 코엑스에서 하지 뭐할러 이런 말이 좀 있었잖아요. 아쉬움은 우리가 조금 한계를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프랑스 간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일본 같은 제트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거의 전폭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유레카 프랑스가 쭉 있잖아요. 자리도 뭐 일단 좋기도 하지만 특히 감성적인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믹싱을 해놨던 바람인데 코트라든 어디든 주간에서 나오는 분들이 사전에 조금 맞추는 부분들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합된 부서라든가 그런 게 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일원화해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간식도 이목도 좀 집중할 수 있고 저도 이제 올해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작년이나 이렇게 비추어 보면 사실상 대표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모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이제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지만 막상 가면 진짜 어린아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옆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상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고 같이 이제 한국에서 온 걸 다 익히 알고 있지만 다들 이제 피곤하고 맞아.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한 명이 트리거를 확 열어주지 않는 이상 또 먼저 다가가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상 동일한 말인 것 같은데 지자체나 여러 기관, 정부에서 그냥 화합의 장만 열어주고 뒤에 좀 빠져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메시지 형식으로 한마디씩 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싶은데 해외 진출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발제하셨으니까.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라고 딱 들어갔을 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세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로 글로벌에 맞는 조그만 거라도 하는 게 행위라도 하는 게 중요하지 막연한 꿈을 꾸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문화도 이해를 못하고 언어의 제주어도 모르면서 뭘 시작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문화가 다르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더 빨리 좀 가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짧은 경험에서 오는 굉장히 코앞에 있는 국내 시장부터 여기 있는 물리센터부터 우리 로봇이 성공적으로 도입을 하고 안정적인 레퍼런스를 확보를 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태평양까지도 잘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이제 배경에는 각 국가에 대한 이제 문화적인 차이의 이해와 이런 규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이러한 그 노력의 결과가 곧 머지않아서 미국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어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보다 좀 작은 기업들의 강점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이걸 설득시키는 파워가 더 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분히 막 뭐 무조건 해외 진출 아니면 뭐 막 너무 큰 비전이라기보다는 지금 2024년 이 현 시점에서 내가 1, 2년 뒤에 어떻게까지를 바라보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분들에게 제3자, 4자의 여러 가지 뭐 바이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뭐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